이 인연왕후는 그야말로 이 선녀, 아주 그 착한 이미지. 장희빈은 아주 그 뭐 표독스럽고 악녀를 대표하는 그런 인물로 이제 그려지는데요. 그 장희빈의 그 신당에 차려진 그 딱 인형을 봐도 누가 봐도 이거는 왕비 인연왕후의 모습을 묘사해놓은 바로 그런 인형이었다라는 거죠. 과연 정말 장희빈은 악의 상징이고 인연왕후는 그야말로 착한 인물이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신병주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가장 강한 라이벌로 기억되는 인물 누가 있나요? 숙종의 왕비였던 바로 인연왕후와 이 장희빈 사이의 갈등, 그 라이벌 의식, 이거 상당히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건데요. 그리고 이제 항상 그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는 이 인연왕후는 그야말로 이 선녀, 아주 그 착한 이미지. 장희빈은 아주 그 뭐 표독스럽고 뭐 악녀를 대표하는 그런 인물로 이제 그려지는데요. 과연 정말 장희빈은 뭐 악의 상징이고 인연왕후는 그야말로 착한 인물이었을까요? 바로 이번 시간에는 이 두 사람의 그 숙종의 왕비가 어떤 식으로 이제 숙종의 왕비가 되고 또 이들이 경쟁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인연왕후가 이 숙종의 계비가 되는 과정부터 한번 살펴보면 숙종의 그 첫 번째 왕비는 인경왕후 김씨라는 분이었는데 인경왕후 김씨가 1680년에 그 천연두로 사망한 후에 결국 인연왕후가 이 숙종의 계비로 들어옵니다. 조선시대에는 왕비가 돌아가시면 흔히 뭐 정비 또는 원비라고 하시는데 이분이 돌아가시면 계비를 맞이하는 게 그 하나의 그 관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연왕후 민씨는 아버지가 민유중이었고 어머니가 은진송씨 송중길이라는 인물의 딸이었는데 송중길이라는 인물은 이 조선 후기에 송시열과 더불어 양송으로 지칭되면서 그야말로 뭐 학문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상당한 그 위치에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야말로 이 명문가의 딸로 1667년에 이 기록에 보면 서부 반송방 이 조선 시대 같은 경우는 지금의 우리 구 개념에 해당하는 지역을 방이라고 해요. 이 동서남북 중부 중에서 서부에 있는 반송방 현재 이 서대문구 일대에서 출생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앞에서도 잠깐 소개했지만 그 아버지 민유중이 송시열과 함께 서인에서 노론으로 이어지는 정치 세력의 핵심이었고 그래서 이런 명문가문을 그 당시에 이 왕비로 삼는 이런 경향이 되게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1623년에 그 서인들이 주도해서 인조 반정을 성공시키면서 어떤 슬로건 같은 게 뭐냐 하면 물실 국혼, 국혼을 잃지 말자. 그러니까 왕비 자리는 무조건 우리 당파에서 나와야 된다. 이런 의식이 매우 강한 시대였고 그래서 사실 조선 후기에 왕비의 그 간택되는 그런 인물은 대부분 서인으로 이어지는 이런 가문 출신이었다라는 거죠. 바로 그런 패턴 속에서 인연왕후가 숙종의 계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숙종의 계비가 되는 과정에서는 그 인경왕후의 승하가 큰 영향을 미쳤다 그랬죠. 인경왕후 김씨는 1680년에 숙종의 첫 번째 왕비였는데 이 사망 원인도 우리 지금 상황하고 매우 관련이 깊습니다. 천연두로 사망해요. 우리 지금 코로나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그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데 이 조선 후기에도 이 전염병이 아주 유행을 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숙종 때는 특히 천연두가 유행을 하는데 숙종은 다행히 천연두에 걸려도 잘 회복이 되었는데 이 왕비가 결국은 천연두에 걸려서 돌아가시게 돼요. 그때도 이 인경왕후가 천연두에 걸렸던 그 장소가 경희궁이었는데 당시 왕인 숙종과 요즘 표현을 하면 격리를 시켜요. 그래서 이 숙종은 그 거처를 창덕궁 쪽으로 옮겼다 이런 기록이 나오고요. 또 그 당시에 과거 시험을 경희궁에서 보기로 했는데 이 왕비가 천연두에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과거 시험 장소를 창경궁으로 옮겼다라는 이런 기록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인경왕후가 천연두로 사망한 후에 전국에 이제 간택령이 내려졌고 그렇게 해서 마침내 1681년 5월 이 인연왕후가
결국은 숙종의 계비로 이제 오르게 되죠. 그래서 이때 이 숙종과 인현왕후의 혼례식을 정리한 기록이 남아있어요. 숙종 인현왕후 가례도감의계라고 해서 이것이 지금 서울대학교 규장과 한국학연구원 등에 소장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요 그림 자료 보시면 바로 이 숙종의 왕비가 되는 이제 계비가 되는 인현왕후의 가마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가마 주변으로 많은 그 행렬들이 따라다니는 그런 장면, 의장 깃발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이제 상세하게 그려져서 요 의계의 기록을 바탕으로 혼례식을 재현하는 행사들이 지금도 사실은 거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인현왕후가 숙종의 계비로서 왕비의 자리에 이제 오르기는 했지만 이 점차 이 숙종을 실망시켜요. 왜 그러냐면 숙종은 첫 번째 왕비였던 인경왕후 사이에서도 후사가 없었는데 바로 이 인현왕후가 계속 이제 그 출산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초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숙종의 입장에서는 숙종이 혼례식 했을 때 나이가 21살이었고 계비인 인현왕후가 15세. 그러다 보니까 흔히 인현왕후는 정비로 생각하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우리 영조와 정순왕후의 사이처럼 영조와 그 계비였던 정순왕후의 나이차는 51세니까 뭐 이때는 금방 봐도 누가 봐도 정말 계비구나라는 게 딱 들어오는데 이 워낙 인경왕후가 빨리 돌아가셔서 인현왕후는 정비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계비였다. 계비로 돌았는데 바로 이 숙종이 20대 후반의 나이가 되도록 이 인현왕후가 후사가 없자 숙종이 상당히 초조해지는 거예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숙종의 마음을 사로잡은 여인이 있어요. 바로 누굴까요? 바로 이 장희빈이라는 바로 이 인현왕후의 라이벌이기도 하고 사실 이 장희빈은 처음에는 숙종의 후궁으로 돌았다가 당시의 숙종의 어머니 대비였던 명성왕후 김씨에서 일시적으로 사실 궁궐에서 쫓겨나요. 그 당시에 숙종의 어머니 명성왕후가 뭔가 이렇게 좀 감이 있었던 거죠. 딱 보니까 저 성격도 뭐 별로일 것 같고 이래서 쫓아내요. 쫓아냈는데 이게 정말 그 천연두의 나비 효과랄까요? 숙종이 천연두에 걸린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숙종이 천연두에 걸리니까 어머니 명성왕후가 너무 이제 걱정이 되니까 그때 이 무당 말 들어보니까 이 굿을 내야 된다. 이게 또 어머니 심정으로 이제 굿판을 버려요. 그러면서 이 무당이 그때 어떤 요청을 하냐 하면 그 숙종의 병이 나으려면 어머니가 목욕 재계를 해야 된다. 그때 참 뭐 이렇게 날씨도 뭐 따뜻한 이런 때도 아니고 한참 추울 때인데 그 아들 제대로 이제 병 고치게 하려고 이 명성하고 김씨가 정말 찬물에 목욕했다가 오히려 숙종은 잘 회복됐는데 그게 후유증이 돼가지고 어머니 명성하고 김씨가 오히려 승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견제 세력이 없으니까 이 명성하고 김씨가 승하하고 난 후에 결국 인현왕후가 숙종이 이제 장희빈을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걸 알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흔쾌하게 이 장희빈을 다시 궁궐에 들이게 했다라는 거죠. 그때 보면 장희빈이 궁궐에 컴백할 수 있었던 것은 숙종의 천연두가 가져온 뭐 나비 효과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인현왕후는 장희빈까지 이제 포용할 정도로 품성은 매우 좋았는데 결국은 이것이 부메랑이 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바로 인현왕후가 계속 이제 출산을 하지 못한 상황에 반비례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장희빈은 아들을 출산하게 되는 바로 그런 상황으로 이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렇게 보면 그 인현왕후는 아주 그 뭐 품성이 훌륭해가지고 이 장희빈에 대해서도 크게 이제 견제를 하지 않았다라는 이런 모습이 이제 실록의 기록에서도 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면에 장희빈은 이 왕비였던 인현왕후에 대해서도 뭐 그야말로 대놓고 아주 좀 그 불손한 그런 행위를 그 마다하지 않았다라는 이 두 여인이 실록의 기록에만 보면 상당히 이제 대조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현왕후는 이제 장희빈을 그래도 이제 화가 나겠죠. 이 정말 왕비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이 자기는 이제 받아들였는데 이 정말 후궁으로 입궁을 해가지고 나서는
뭐 이현왕후에 대해서 불손한 태도를 마다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그 뭔가 이렇게 좀 장희빈을 좀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인물로 또 이현왕후가 좀 중심이 돼가지고 이 영빈 김씨라는 이 안동 김씨 출신인데요. 김창고의 딸인 영빈 김씨를 후궁으로 드리도록 이제 권유를 했는데 결국 이 영빈 김씨도 숙종의 총애를 받지 못했고 오히려 장희빈에 대한 숙종의 총애가 더욱 깊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숙종 시대 할 때는 숙종, 장희빈, 이현왕후 이외에도 영빈, 뭐 김씨라든가 이런 또 숙종의 후궁들이 또 함께 등장하는 것도 상당히 그 흥미롭게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전 과정 속에서 마침내 1688년이죠. 그러니까 이 숙종과 이현왕후가 혼인을 한 지 7년 만에 결과적으로 이 7년 동안 이현왕후가 출산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숙종이 고대하던 왕자를 출산한 인물은 장희빈이 된다라는 거예요. 장희빈이. 그러다 보니까 이 숙종은 너무 이제 기쁜 거죠. 숙종도 되게 걱정하지 않았겠어요. 계속 자신에게 이 후사가 없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가 그 인경왕후도 자식을 낳지 못하죠. 이 계비로 들였던 이현왕후도 이 후사를 두지 못한 상태에서 장희빈이 후궁으로서 덜컥 와서 그 자식까지 낳으니까 뭐 일단은 뭐 개인적으로도 이런 안심을 했을 것 같아요. 아, 나한테 별 문제가 없구나. 약간 그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숙종이 자기가 생각해도 얘 아니면 더 이상 원자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없다. 이현왕후는 별로 가능성이 없다라는 생각까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파격적으로 후궁 소생의 아들이지만 장희빈의 아들을 원자로 책봉을 합니다. 이 원자는 세자로 나아가기 위한 뭐 전단계라고 보실 수 있어요. 우리 세자 하면 이제 왕의 후계자가 되는 사람인데 원자로 책봉되었다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세자로 가는 바로 그런 전단계의 그 원자 책봉을 장희빈의 아들로서 딱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현왕후는 이때부터 완전히 허울뿐인 왕비로 전락을 해버리고 결과적으로 이 장희빈을 이제 지원하는 세력도 또 확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 이 정치판이라는 게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숙종이 장희빈에 대한 총애가 깊어가고 이현왕후에 대한 그 총애가 이제 멀어지니까 이 장희빈을 지지하는 세력들도 확 늘어나게 되는데 특히 이때는 또 정치적 대립관계까지 생겨요. 이현왕후는 서인에서 노론으로 이어지는 세력을 대표하는 인물이었다면 장희빈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바로 이 서인하고 또 반대편에 있었던 남인 세력들이 또 이 장희빈을 이제 적극 지지하는 그야말로 당쟁의 양상으로 이게 또 이 확산이 되고 결과적으로 보면 이 장희빈의 아들인 나중에 경종이 되죠. 이 경종이 원자로 책봉이 되면서 이제 조정에서 집권 세력인 서인들의 힘이 점차 약해지고 남인들이 부상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됩니다.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숙종에게도 후궁이 상당히 여러 명이 있었던 것 같은데 조선시대 왕들은 후궁을 몇 명까지 둘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 조선시대 왕을 후궁을 무제한으로 둘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의 예기라는 책에 보면 조선은 사실은 천자국은 아니라 제후국이거든요. 제후국에서 둘 수 있는 후궁의 최대 숫자는 9명. 그래서 이 9명까지 둘 수 있었고 실제 9명을 둘 수 두었던 왕들이 그 많았던 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태종이라든가 성종 이런 왕들이 후궁을 9명 두었는데 자 그럼 후궁을 9명 둔 왕들은 왕비하고 사이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당연히 안 좋죠. 그죠? 그래서 이 태종도 왕비였던 원경하고 민씨하고 상당히 사이가 안 좋았고 우리 그 성종도 후궁을 9명 두었는데 성종의 왕비가 그 연산군의 생모인 폐비윤 씨잖아요. 결국 폐비윤 씨하고 성종의 갈등의 주요 원인도 성종이 어린 후궁을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한 폐비윤 씨의 반발 이것이 결국 큰 원인이 되어가지고 결과적으로 폐위되어서 사약까지 받았다 이런 그 우리 역사가 이 전개가 되었죠. 장희빈의 아들이 원자를 거쳐 세자가 되고 결과적으로 이 숙종의 후계자가 된다. 서인들의 집요한 그 반대 상소가 장희빈이 왕비의 자리에 올라요. 그리고 이제 이현왕후는 폐위되어가지고 서인으로 강등이 되어가지고 5년 만에 다시 한번 전국이 바뀌어요. 갑술왕국이 일어나는데 장희빈을 왕비의 자리에서 폐하는 바로 이현왕후의 죽음에는 장희빈의 저주가 담겨있다.